아워홈은 28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식품산업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디지털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워홈 8개 제조 공장과 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으며 일부 시스템은 올해 7월까지 시범 운영 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LG전자는 29일부터 알고리즘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긍정 콘텐츠를 확산하는 소셜미디어 미소로 채우다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이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영향력 높은 세계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25편의 다양한 쇼폼 콘텐츠를 담은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하고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대우건설이 다음 달에 위례 신도시와 인접한 경기도 성남시의 관문에 위치한 산성동 일대에 산성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산성역 해리스톤 1124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29층, 45개 동, 총 3487가구로 건설되는 이 단지는 두 블록의 경우 전용 46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510가구이며 세 블록 전용 59제곱미터에서 74제곱미터 303가구, 네 블록 59제곱미터에서 99제곱미터 411가구 등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랜드월드에서 운영하는 취향 육아 쇼핑 플랫폼 키디키디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리는 대구 베이비 앤 키즈 페어에 참여합니다. 이번 대구 베이비 앤 키즈 페어에서는 키디키디 앱을 경험할 수 있는 단독 부스를 만나볼 수 있으며 키디키디 회원은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뉴스톡톡이었습니다.